89세의 노인이 재판장으로 걸어 들어온다. 문이 열리고 노인이 나타나자 청중석에선 고함과 야유, 욕설과 함께 저 반역자를 죽여라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지만 노인은 담담히 재판장에 들어와 청중을 향해 경례를 했고 노인의 행동에 재판장의 소란은 점점 잦아들며 욕설을 내뱉던 청중들은 입을 다문 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서 결국 모든 청중이 일어나 노인에게 담례를 했다고 한다. 이 일화는 1944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나치 독일 협력자 처벌 재판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노인은 히틀러에 협조한 프랑스의 괴뢰 정권 비시 프랑스의 원수 필리프 페탱이다. 1940년 히틀러의 명령으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한 지 단 35일 만에 파리는 무력하게 함락된다. 그리고 일주일 후 프랑스의 새로운 총리가 된 필리프 페탱은 휴전을 선언하고 히틀러에게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데 이후 프랑스는 독일에 점령당한 북부의 독일 군정청과 독일에 점령당하지 않은 남쪽의 자유지역 두 개로 나뉘게 되었고 이 반쪽짜리 프랑스를 이끌게 된 페탱은 파리를 대신할 임시 수도로 프랑스 중부의 작은 도시 비시를 선택하며 프랑스의 흑역사 비시 프랑스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역사책 한 켠에 잠깐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 비시는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옛날부터 온천이 유명한 휴양도시로 수많은 스파와 호텔이 지어져 온천 도시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1차 대전 중에는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의 치료를 맡아 프랑스군뿐만 아니라 영국군과 미국군 총 14만 명의 부상병을 치료해 아름답고 깨끗하며 국가에 헌신한 긍지 높은 도시로 여겨졌던 비시는 페탱의 비시 프랑스에 의해 독일 괴뢰 정권의 수도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꼬리표가 달리게 된다. 페탱이 새로운 프랑스의 수도로 조그만 비시를 선택한 데에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규모가 크고 깔끔한 호텔이 많아 정부기관과 수많은 공무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두 번째, 전화교환국이 설치되어 있어 전세계 프랑스 식민지와 쉽게 소통할 수 있었으며 세 번째, 독일군이 통치하는 북부 군정청의 수도 파리와 가까웠고 마지막으로 폭동에서 안전했기 때문이다. 당시 프랑스는 공산주의자와 파시스트 등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파업과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독일과의 전쟁으로 발생한 수많은 피난민이 리옹이나 마르세유, 툴루즈 같은 남쪽의 대도시로 몰려들며 그 혼란이 더욱더 심해져 있었다. 그렇기에 페탱은 인구가 적어 소요사태에서 안전한 비시를 새 정권의 수도로 선택했고 그렇게 비시의 역사 깊은 호텔과 스파는 점차 괴뢰 정권의 청사와 공무원들의 숙소로 바뀌게 된다. 이 4년간의 독일 점령기 동안 프랑스 국민들은 굴욕적인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독일 농산물의 20%, 육류의 절반, 샴페인은 무려 80%를 빼앗아 갔기에 프랑스 국민들은 먹을 것이 모자라 독일군이 배급하는 싸구려 빵에 의지했고 약 100만 명의 프랑스군 포로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벤츠나 폭스바겐 같은 회사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으며 프랑스의 모든 신문과 라디오, 극장은 독일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끊임없이 배포해야 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나치 독일에 협조하며 프랑스의 흑역사를 만든 최고 책임자 필리프 페탱을 당시의 프랑스 국민들은 아니 오늘날의 프랑스 국민 상당수 또한 반역자가 아니라 프랑스의 국익을 지키려 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이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쳐간 페탱의 평생이 증명하는 애국자로서의 면모 때문일 것이다. 1856년 자영농의 아들로 태어난 페탱은 애국심이 투철한 아이였는데 어린 시절 프랑스가 프로이슨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런 참담한 조국의 현실에 붕괴해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후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장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좋은 성적으로 장교가 된 것에 비해 정작 군대에선 그닥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지 못했고 1차 대전이 터지기 직전엔 곧 은퇴를 앞둔 58세의 나이 많은 장교일 뿐이었는데 왜 페탱의 군 경력이 보잘것없었냐 하면 당시 페탱이 프랑스군 장성들에게 소위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엘랑 비탈, 즉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공격 정신, 의역하자면 닥치고 돌격이라는 어디서 많이 보던 군대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군은 근성 있고 맹렬하게 공격하다 보면 어떤 적이든 이길 수 있다는 조금은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페탱은 이 구시대적인 교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엘랑비탈 대신 포병을 중심으로 한 화력제일주의를 주장했고 이런 페탱의 주장에 당시 프랑스군의 장성들은 이런 페탱을 겁쟁이 취급하며 지속적으로 그의 진급을 누락시킨다. 그러나 1914년 1차 대전이 터지자 이 새로운 전쟁에는 누구의 의견이 더 적합한지가 금방 분명해졌는데 닥치고 돌격하던 프랑스군의 대부분은 독일군의 기관총에 쓸려나가버린 데 비해 페탱의 부대는 다수의 포대를 이용
이용해 기관총을 제압했기에 연전연승할 수 있었고 이 공으로 페탱은 은퇴를 앞둔 나이에 장군으로 진급했으며 2년 후 프랑스군 110만 명과 독일군 120만 명이 맞붙어 양측에서 약 1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베르댕 방어전을 프랑스의 승리로 이끌며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수여받게 된다. 또 전쟁 막바지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연합군의 대반격에서 프랑스군의 총사령관으로 독일을 항복시킨 영웅이 되었고 1차 대전이 끝난 후엔 육군 원수로 임명되며 단 4년 만에 대령에서 원수로 진급한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아 샤를 드골을 비롯한 수많은 프랑스군 젊은 장교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또한 페탱은 2차 대전 중 비시 프랑스의 원수로 히틀러에 협력했던 시기에도 프랑스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200만 명의 노동자를 모아 독일로 보내라는 히틀러의 요구에 11만 명의 전쟁 포로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60만 명의 노동자만 보내기도 했고 프랑스 영토에서 독일군 2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복으로 프랑스 포로 100명을 처형하겠다는 히틀러의 협박에 나를 먼저 죽여라 라고 대답해 히틀러를 물러서게 만들었고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프랑스 국민들이 또다시 희생되는 것을 막는다. 다만 그렇다고 페탱이 나치 정권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데 비시 프랑스는 자발적으로 유대인 차별법을 제정해 프랑스 국적이 없는 유대인을 추방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독일로 보내지며 간접적으로 홀로코스트에 일조했다. 또 전쟁 전부터 시위와 파업을 주도해온 좌파 정당과 레지스탕스를 탄압해 독일의 프랑스 지배에 협력했으며 북부에 독일 군정청보다는 덜했겠지만 적극적으로 전쟁 물자를 증발해 독일군에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괴뢰 정권의 총리로서 페탱은 권력욕이나 재산 축적 같은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비록 반쪽짜리일지라도 남아있는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을 어떻게든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페탱은 진정으로 프랑스를 위한다면 강력한 나치 독일에 저항할 게 아니라 독일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며 남아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시리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며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다. 누군가는 자신을 욕하더라도 국민의 곁을 지키며 독일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는 불명예를 자신이 짊어지려 했던 게 아닌가 싶다. 이런 페탱의 생각을 대변하듯 비시 프랑스의 한 홍보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영광의 날에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에도 저는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드골과 레지스탕스가 이끄는 새로운 프랑스 정부는 페탱을 국가 반역죄로 고소한다. 당시 페탱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히틀러에 의해 독일로 압송됐기에 원한다면 재판을 피하고 다른 국가로 망명할 수 있었으나 그는 자진하여 국경을 넘어 프랑스 법정에 출두했고 기나긴 재판 후 1945년 8월 15일 사형을 선고받는다. 총 27명의 배심원 중 찬성 14표, 반대 13표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된 페탱의 사형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프랑스의 전 총리이자 페탱의 정적이던 폴 레노는 페탱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반역은 아니다 라며 그를 두둔했고 페탱의 옛 부하이자 전쟁 영웅인 샤를 드골은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 재판의 판사였던 몽지보 또한 사형을 언도한 후 이 형이 집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형 선고 후 페탱은 프랑스 서쪽의 일드웨섬 교도소에 수감된다. 다만 당시 국민 정서와 적지 않은 그의 나이 드골의 적극적인 탄원으로 페탱의 형량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비교적 조용히 수감 생활을 이어가다 6년 후인 1951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프랑스의 흑역사 비시 프랑스와 원수 필리프 페탱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프랑스인들의 아픈 손가락으로 기억되게 된다. 페탱과 비시 프랑스가 사라진 후 비시는 독일에 협조한 반역자라는 이미지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된다. 오늘날에야 좀 덜해졌지만 전후 비시 시위에는 비시는 반역자들의 도시가 아니라 스파 마을의 여왕이다 라는 포스터를 제작해야 했으며 비시 출신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시 프랑스라는 용어를 페탱 정부의 공식 명칭이던 프렌치 스테이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비시 출신의 애국자 명단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한다. 비시 프랑스 정부에서 사용했던 역사 깊은 호텔 중 일부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시 개업하지 못했으며 오늘날에도 비시는 프랑스에서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거론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여담으로 비시 정부 시절 페탱이 묵었던 숙소도 다시 개업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으로 쓰이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페탱 원수의 유산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협회의 소유가 되었고 페탱이 살았던 방은 그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페탱이 사용하던 가구들을 재구입하여 그가 살던 시절과 똑같이 복원하였으며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이 아닌 협회 회원들에게만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